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영탁씨의 가창력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8일 비긴어게인 유튜브 채널에는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는 영탁의 애창곡 임재범의 비상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영탁씨는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제 노래네요. 이 노래는 어쿠스틱으로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노래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입니다 라며 곡을 소개했습니다. 영탁씨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임재범씨의 비상을 노래했는데요. 박혜원은 조용히 영탁씨의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영탁씨는 이 노래가 2004년에 그냥 용돈 벌려고 가요제에 나갔었는데 그때 운 좋게 큰 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듬해 서울 올라와서 지금까지 음악하고 있습니다 라며 비상과의 인연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장민호씨, 이찬원씨와 함께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출격합니다. 지난 18일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 측은 트로트 가수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안다행에 출연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방송일자는 미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트로트계 대표 절친 영탁씨, 이찬원씨, 장민호씨는 안다행을 통해 100% 리얼 야생에 도전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펼쳐질 트로트 3인방의 활약에 벌써부터 사람들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습니다. 안다행은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대표 절친들의 자급자족 섬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멤버들의 케미는 물론 광활한 자연과 먹방 등의 향연으로 최근 동시간대 월요 예능 프로그램 중 2주 연속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대세 영탁씨, 이찬원씨, 장민호씨가 출연하며 시청률 상승 가도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말숙씨가 영탁씨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말숙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김말숙씨는 우리 탁이랑 6년 만에 재회라며 축가 이후 만났으니 더 된 건가? 그래도 한치도 변함없는 탁이가 천만함때나 지금이나 너무 편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말숙씨는 영탁씨와 나란히 선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특히 김말숙씨와 영탁씨는 다정한 모습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김말숙씨는 누나가 너 뽕필이를 했지? 성공한 널 보니 더 뭉클했다 라고 알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 주간 한 매체에서 독자들의 댓글을 게시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영탁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간 댓글이 게시된 뉴스는 총 245건이며 댓글을 받은 스타는 44명, 독자가 게시한 총 댓글 수는 6,002건, 분석 대상은 303명인데요. 기사 댓글은 팬들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것으로 해당 스타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 강한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또한 기사 댓글 통계는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가치 분석에 5배수로 가중 적용되는데요. 영탁씨는 45건의 뉴스에서 1,773개의 댓글을 얻으며 전체 댓글 수의 29.5%를 차지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